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녹화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 들고서부터는 사진 찍는 게 싫어서 사진을 잘 안 찍다가 제 심의를 받기 위해선 사진이나 영상이 반복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곳을 봐서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영상을,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저의 모든 일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까? 오직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 12회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다른 때 같으면 보름씩이나 가야해 하며 투덜댔겠지만 수연은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알았다고 했다. 우리 돌아가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니 수연은 마음이 급해졌다. 남편에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이 쿵쿵거렸다. 미안해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떨려서 죽겠네요. 제가 괜히 미안하네요. 멀리 나오자고 해서. 아니에요. 저도 오늘 정말 좋았어요. 멀리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연습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다. 아쉬웠다. 우리 전화번호 서로 알고 있으면 안 될까요? 남자가 말했다. 수연은 속으로 이 남자가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헤어지면 어쩌나 언제 또 연습장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 후론 뭐 하고 있느냐, 밥은 먹었느냐, 잘 자 그런 간단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남자의 이름이 액정에 뜨면 가슴이 벌떡거렸다. 남들이 할 땐 그저 한낱 불륜으로 치부했었는데 수연은 자신이 막상 연애를 해보니 이처럼 아름다운 로맨스가 없었다. 내로남불이란 낱말은 사랑을 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공식이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남자는 자연스레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뜨거운 손길로 수연은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마치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은 것처럼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수연 씨,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인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예쁘다는 말이에요. 하하. 놀리는 말이죠? 어라? 눈치는 빠르네요. 뭐예요? 어떻게 내가 처음 연습장에 갔던 그날 그렇게 마주보게 되었을까요?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지는 건가 봐요. 우리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친구로 지내요, 수연 씨. 그렇게 둘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가 시간이 없을 땐 저녁에 잠깐 수연네 아파트 주차장에 들러 차 안에서 10분 정도 얼굴을 보고 헤어질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몹시도 헤어지기 싫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게 되었다. 이불 속처럼 따뜻하고 꿈속처럼 달콤했다.
수연은 이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게 되었다. 수연은 기현 씨와의 첫 키스를 몇백 번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했다. 만약 비디오 테이프로 돌려보는 거였다면 다 닳아 없어졌을 것이다. 그와의 키스는 그만큼 특별했고 뜨거웠다. 키스라고 다 같은 키스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뜨겁고 깊은 맛이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현 씨의 혀가 입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를 알게 된 후부터는 연습장을 가도 연습도 잘 되지 않았다. 연습장 엄마들하고 밥을 먹어도 눈은 언제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아무것도 그와의 키스만큼 짜릿하고 뜨거운 건 없었다. 모든 게 허우로웠다. 야, 수연아, 너 요즘 연애하니? 수연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이정은 장난삼아 물었다. 아니, 언니, 연애라니? 어머, 왜 그렇게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니?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장난이 아닌 거 아니야? 이정은 수연의 반응에 뭔가 있나 싶어 놀리기 시작했다. 언니는 참... 수연은 경험이 없는 순수한 여자답게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둘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모르는 여자가 그녀 앞에 찾아왔다. 다가오는 발걸음에 찬바람이 같이 실려왔다. 혹시 수연 씨? 말에도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왠지 그 남자의 아내일 것 같았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가 이끄는 곳으로 겁에 질린 얼굴로 조용히 뒤따라갔다. 저 무슨 일이죠? 수연은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신세로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흥, 몰라서 물어요? 역시나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의 말에 칼이 물려 있었다. 수연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우리 남편하고 몰래 만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왔거든요. 수연은 놀란 얼굴이 그대로 박제가 된 채 얼음이 되었다. 아, 네. 그분 사모님이세요? 나를 금방 알아보는 거 보니, 허참, 우리 남편하고 꽤 깊은 사이인가 보네. 그 남자의 부인은 반말조로 변했다. 아니에요. 우린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이는 아니에요. 수연은 두 손을 흔들며 아니라고 겁에 질린 채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전 정말 사모님 남편분과는 연습장에서 같이 연습한 것밖에 없어요. 연습장 회원 관계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정말이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화날 정도의 그런 관계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관계하지 않았다. 그럼 이 나이에 둘이 만나 관계하지 않았으면 무얼 했을까? 그의 아내라는 여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면서 여유를 부리며 양쪽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해서 끼웠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냥 둘이 손을 한번 잡았던 적은 있어요. 그게 다예요. 뭐라고? 그녀가 벌컥 화를 내자 수연은 무섭고 속상해서 눈물이 무겁게 뚝 떨어졌다. 주변에 누가 들을까 창피하고 겁도 났다.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수연은 다시 한번 조아리며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손 줬으면 다 준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서 손만 잡았다고 깨끗한 척을 해? 얼마나 호되게 나무라는지 수연은 그만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울음을 떠뜨렸다. 수연 씨 말대로 아무 관계 아니면
우리 남편하고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할 수 있겠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 여자의 남편을 안 만나고 살 수 있을까? 남자가 퇴근길에 잠시 들러 차 안에서 키스하며 아쉬워하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안 만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저 죄송한데요. 앞으로 그런 관계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 그냥 우리 만나게 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야? 여자는 마귀 얼굴같이 인상을 쓰며 험한 얼굴로 수연의 따귀를 세게 때렸다. 수연의 얼굴이 휙 돌아갔다. 다시 원위치로 휘청거리며 돌아온 수연은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얼마든지 때려도 좋은데요. 전 그분을 안 만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수연은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 그 남자의 손길, 그 남자의 향기, 그 남자의 웃음소리, 그 남자의 걷는 모습. 지금 이렇게 처절한 순간에도 그의 모든 게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다. 이런 철면피 같은 여자가 다 있어?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니? 이게 어디서 추접한 불륜을 가지고 감히 사랑을 읊어대고 있어? 여자는 화가 잔뜩 나서 소리소리 질렀다. 벼락과 천둥이 그녀를 보고 있다면 기가 죽을 것 같았다. 순진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뭐?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했다. 수연이 사랑하게 해달랬다는 사실을 말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아냈으며 그리고 자신의 전화기를 수연의 귀에 대주며 말했다. 우리 남편은 너 같은 여자 사랑한 적도 없대. 이제 너 같은 여자 안 만나겠다고 다짐했어. 자, 직접 들어봐. 수연은 흐느끼며 그녀가 건네주는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수연아. 네. 바보같이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않겠다고 해야지. 만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면 어떡해. 일이 커지잖아.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작고도 단호한 소리로 말했다. 전 당신과 진심이었거든요.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전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바보! 안 돼! 지금도 또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말해. 일단 화가 난 아내를 달래야 해. 나중에 우리 만나는 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볼게. 연습장에 소문나면 당신 이제 연습장 다니기도 힘들어져. 그리고 지금 와이프는 당신의 남편에게도 말한다고 도발대발 난리야. 우리 마누라 성질 대단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피하자. 내 말 무슨 말인가 알았지? 수연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해. 얼른!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만나고 손을 잡고 키스할 때 얼마나 살아있는 느낌이었던가. 이 남자를 못 만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뭐야! 이것들이 다시는 안 만난다는 말하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의 아내는 수연의 귀에 대졌던 전화기를 다시 자기 귀에 대며 남편에게 소리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 당신이 이 여자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을 했기에 당신 없이 못 산다고 내 앞에서 감히 사랑 타령을 하면서 지랄을 떠는 거야? 아니야 여보, 그냥 남자들 한때 잠시 그러는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린 그런 관계까지 가지도 않았어. 내 말 믿어. 그리고 그만 없었던 일로 하고 연습장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지 말고 일단 거기서 나와. 기현은 아내에게 사정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겨우 이딴 여자 걱정이야? 여자는 연습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 아니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봤다시피 당신만큼 예쁘지도 않고 거기다 여자로서 매력도 없는 여자를 보고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기어는 일단 아내 에란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에란에게 싹싹 빌고 있었다. 에란의 분노가 사그러져야만 순진한 수연이 피해를 덜 본다는 눈치 빠른 계산을 한 것이다. 에란은 남편이 자기보다 못난 맹주 같은 여자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당신 지금 한 말 진심이지? 당연하지. 진심이고 말고. 알았어. 그럼 당신이 지금 한 말 스피커로 해놓을 테니 이 여자 듣는 데서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줄 수 있지? 아내 에라는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그리고는 지금 자신에게 한 말 그대로 다시 말해달라는 잔인한 주문을 한 것이다. 달아빠진 여자 같으면 그 뜻을 금방 알아채겠지만 수연 같은 순진한 여자는 곧이곧대로 들을까 싶어 기어는 그게 또 신경이 쓰였다. 당신 진짜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다신 안 그럴 테니. 아니, 그만할 수 없어. 이 여잔 당신과 계속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당신은 아무 관계 아니니 그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해? 지금 수연이가 당신 앞에서 좀 당황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 전화 바꿔줘봐. 기어는 입술이 바삭바삭 타들어갔다. 순진한 수연이 마누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불을 보듯 훤했다. 그동안은 순수해서 좋던 수연이었는데 이럴 땐 쑥맥인 수연이 답답했다. 아니, 전화 바꿀 필요 없어. 나 지금 스피커폰으로 해놨으니 이 여자랑 나 다 듣는 데서 좀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다시 한번 똑바로 말해. 당신 수연이란 여자 다시 만날 거야? 기어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니, 다시는 안 만날게. 이 여자가 나보다 매력이 있어서 만났던 거야? 에라는 남편이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질문을 앙칼지게 던졌다. 내가 잠시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미안해, 여보. 남자는 힘없이 말했다. 자, 이번엔 수연 씨가 말해봐요. 내 앞에서 안 만나겠다고 말하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하면 삼자 대면이라 마찬가지니까 우리 셋이 확실히 약속하자고요. 수연은 망설였다. 수연 씨, 정말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 아내라는 답답하다는 듯 발까지 구르며 재촉했다. 수연은 개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당신 안 만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이 울먹이며 간신히 말하자 그의 부인은 수연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전화기 너머의 남편에게 화를 냈다. 이 여자에게 그동안 얼마나 달콤한 가마니솔로 녹여놨길래 이 여자가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야? 당신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 이제 이혼이야. 에라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바락바락 악을 썼다. 아내의 이혼이란 말에 기어는 당황했다. 수연 씨, 내 말 잘 들어요. 저는 가정을 포기하고 당신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순간 제가 당신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맞지만 남자들 흔하게 느끼는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할 테니 수연 씨도 이제 마음을 접으세요. 죄송합니다. 기어는 슬픔에 찬 목소리를 꾹꾹 눌러가며 말했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수연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둘의 불륜 아닌 불륜은 간신히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수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떠올랐고 그의 전화번호를 누르다 마지막 번호에 가서 그만 손을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안 만나도 좋으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다시는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그 남자가 더 크게 보였다. 수연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죽지 못해 숨만 쉬는 수연에게 알바트로스 모임 언니들이 전화해서
모임에서 나가달라고 하나같이 명령했다. 수연은 그동안 따뜻했던 언니들이 만나 쉽게 놀랐다. 수연아, 우리 연습장에 소문이 다 나서 이제 너하고는 같이 필드 나가기 어렵게 생겼어. 어떻게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니? 난 정말 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불륜 관계는 아니야. 다만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은 했었어. 사랑이 죄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직도 사랑 타령이야? 내가 왜 미친 거야? 사랑이 왜 나쁜 거야? 난 그냥 그 남자가 좋을 뿐이야. 남들이 하는 더러운 불륜 같은 거랑 우린 달라. 야, 전에 듣기로 불륜하면서 뻔뻔하게 당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다더니. 그게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언니, 난 그 남자랑 순수한 사랑만 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르다니까? 지랄을 하세요. 이 나이에 결국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지. 남녀관계에 순수한 사랑이 어딨어? 너 바보야? 불륜하든 사랑을 하든 조용히 했어야지. 온 동네에 소문 다 안 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알았어. 언니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네. 그래요. 깨끗한 언니들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나 이제 연습장 안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들 지내세요. 수연은 전화를 집어 던지듯 끊었다. 그렇게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두문불 줄 일주일이 지났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다. 수연은 이미 그를 알기 전에 수연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다 수연은 드디어 아프기 시작했다. 먹지 않고 애를 태웠더니 혀가 갈라지고 얼굴 꼬리 말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현은 수연을 불러놓고 아무 말을 못했다. 수연도 기현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좋으면서도 덜덜 떨렸다. 그의 마누라가 도끼 눈을 뜨고 옆에 있는 것 같아 방 안을 둘러봤다. 수연아, 보고 싶었어. 나 원망 많이 하고 있었지? 수연은 기현의 낮고 갈라진 듯한 힘없는 쉰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흐느끼며 간신히 감정을 조절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 말했다.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요. 우리 잠깐만이라도 만나면 안 될까요? 앞으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던 수연은 기다리던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빨리 그의 큰 품에 꼭 끌어안기고 싶었다. 도덕적인 것, 그런 건 지금 다 소용없었다. 수연아, 나 지금 당신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 와 있어. 사실 매일 와서 당신 집을 쳐다보다 집에 가곤 했어. 그럼 바로 전화했었어야죠. 왜 집만 바라보다 그냥 갔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로 나를 한낱 지나가는 여자로 생각했었나 판단이 서질 않아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놓고 무슨 염치로 당신을 만나자고 할 수가 있었겠어. 기현 씨,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깐 나갈게요.